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얽매이는 나의 마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반석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몇 절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그때는 혼례라는 것은 이렇게 또 큰 혼례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그 신랑과 신부에게는 큰 망신을 당하는 날이죠. 당하는 일입니다. 진짜 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걸 조금 더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와 같이 이 말씀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이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큰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그래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뭐라고 하죠? 망신 당한다고 하잖아요. 망신. 네? 그런데 그렇게 망신 당하기 직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식으로 나오시다가 안 할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큰 잔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 대하여 여기에서 마무리 짓으며 이렇게 설명할 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밝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의 표적입니다. 영광의 표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면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피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포도의 피, 새 언약의 피, 하늘나라 잔치의 피, 그 음료, 포도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Alright.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몇 가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질, 그리고 양, 그리고 긍휼, 이 세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질, 양, 그리고 긍휼. 여기에서 먼저 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하! 이게 진짜 질이 좋은 포도주 드디어 갖고 나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의 그 질,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 그 귀함, 그 능력, 그 피 한 방울로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에 물이 담겨있는 그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피를, 모든 포도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된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이 담겨있던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ritual cleansing, 씻김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손을 살짝 적시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별로 뭐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손을 일단 씻고 이제 밥 먹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데 그 깨끗함의 의미는 아무리 이렇게 손을 촉촉하게 하냐고 그래도 절대로 때 하나도 씻지 못하지만 그 물을 예수님께서 만져서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을 때는 참 용서를 받게, 참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네, 마음껏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 양, 긍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머님께서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일단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대할 때 여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여자여
특히 이런 식으로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식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여기만 아니라 몇 번씩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사역 대하여는 절대로 참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역에 관심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신랑과 신부를 생각할 때 이거는 큰 수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순간을 골라 이 첫 번째 표적을, 긍휼의 표적을 신랑과 신부가 망신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이십니까? 이런 귀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싸주시는 우리의 신랑, 그리고 그의 피 오늘 묵상했습니다. 마음껏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이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치를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피값을 내시고 이 잔치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이 잔치에 참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셨습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묵상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이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따뜻하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니 그보다 더 원하오니 청결한 마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닦으사 내 몸